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파라라이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파라라이브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았던 동안에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같은 여러가지 내용들이 추가되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파라라이브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파라라이브에서는 컬러의를 사용해 의상과 액세서리의 색상과 패턴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스타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때 머리카락을 4가지로 개별적으로 칠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헤어 커스터마이징에 관련된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름다운 낮과 밤의 변화를 파라라이브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모드에 따라서 두 개의 태양이 뜨기도 하고 강아지 모양의 해 모드도 있다고 합니다. 파라 캐릭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기와 세바스찬인데요. 매기는 천문학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 매기의 복층 하우스가 공개가 되었고요. 세바스찬은 요리를 좋아하는데 이 세바스찬과 매기의 각자의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심즈 유저들이 파라라이브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파라라이브에서는 캐릭터의 키와 체형, 외모, 그리고 헤어와 눈썹, 가슴털, 피부표현, 타투까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파라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쌓아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별명이나 애칭을 추가하거나 중간 이름을 입력할 수도, 이름과 성을 반전시켜서 동서양의 이름을 모두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파라라이브에서는 성 또는 이름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름 무작위 설정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파라라이브의 새로운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아직 모든 정보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파라라이브의 등장이 심즈와 파라라이브의 좋은 시너지 효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